자, 모두들 오늘 어때? 이 엄청나게 큰 유람선에 탄 기분을 말이야. 와, 진짜 호화롭네요. 오늘은 왜 이렇게 좋은 배를 타고 간대? 그건 말이지, 내 친구 뭉치 덕분이지 뭐. 하하하하하, 여배니까. 하하하하하하, 배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여행을 선물로 드린 거예요. 아빠, 이 아저씨 완전 불쾌한 골짜기야. 요루루, 어른한테 그런 말 하면 못 써. 뭐 싸가지가 없긴 하네. 인정이죠. 이 아저씨 나랑 좀 통하는 듯. 아무튼 오늘 이 엄청 큰 배 타니까 엄청 좋다. 내가 왕년에 또 꿈이 또 항해서였잖니. 배를 엄청 좋아해서 그렇단다. 아주 옛날이었지. 배만 보면 가슴이 일렁거려서 배를 직접 운전하고 싶어서 관련 책들도 엄청 읽었는데. 아, 진짜 그때 생각하면. 쟤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아니, 무슨 책을 봤는데요? 원피스 만화책. 아, 아빠는 우섭이 꿈이었구나. 코가 엄청나게 크긴 해. 아무튼 오늘 날씨도 좋고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아서 행복하단 말이지. 그 플래그는? 이럴 줄 알았어. 그러게. 야, 미안해. 비가 와도 아주 괜찮아. 어차피 이 큰 유람선은 아니 엄청 쾌적하거든.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제발. 진짜 왜 비가 오고 그러니. 이쯤일 텐데. 어, 백삼호 여기다. 뭉치야, 넌 옆방이지? 아, 물론이지. 오늘 저녁에 맥주 한 잔. 알지? 아, 당연하지. 얼른 들어가서 쉬어. 오늘 너무 고맙다. 우리 소원이었잖아, 이런 큰 배 타는 거. 네 생일이기도 하고. 자식, 우리 사이에 이게 어때서? 고맙다, 이런 생일 선물도 받아보고. 아저씨, 눈치 없나? 이제 좀 들어가세요. 그럴까? 그럼 제만 풀고 나와. 갈 데가 이상해, 가. 자, 이제 우리도 방어 구경해볼까? 네. 기대되는데 이거. 에이, 저 아저씨 너무 시끄러워 진짜. 와우. 우와, 그냥 호텔인데요? 너무 좋다. 비만 오는 거 빼면. 날씨가 안 도와주지만 뭉치가 선물해준 건데 재미있게 놀다 가자고. 짐만 풀고 얼른 나가자. 네. 뭉치 기다리겠다. 이번 여행에는 뷔페도 포함이에요. 공짜니까 마음껏 드세요. 그래 그래, 다들 들자고 들어. 여기 여보, 샴페인도 공짜일걸 아마? 아유, 뭐 있어봤자 싸구려 샴페인이겠지. 말린다니까. 그나저나 이 배 진짜 아름답네. 구조를 정말 잘 짰단 말이야. 배를 조종하는 조타실은 어떨지 궁금한걸. 아, 한번 딱 가봐. 아빠, 지겨워요. 그만 좀 얘기해요. 이런 좋은 날에 왜 자꾸 물 위에 떠다니는 새똥 이야기를 한대. 미안. 그럼 나도 음식이나 먹어볼까? 와, 진짜
진짜 맛있겠네. 이거랑 맥주 같이 먹어야겠다. 이야 진짜 맛있다. 죄송합니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게. 아, 제가 너무 신이 나서 앞을 못 봤네요. 아, 죄송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런 걸 가지고 화를 내. 아니야, 됐어. 아, 가세요. 진짜 짜증나게. 네. 괜찮아요. 가요, 가. 아, 죄송합니다. 실수한 건데 좀 너무하네. 그렇긴 해요. 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긴 하네요, 저분. 아닙니다. 전 괜찮아요. 맛있는 식사하세요. 아빠 여기에요. 여기 내가 자리 맡아둬. 여기 리얼 자리 오셨지? 따봉! 자리 완전 좋은데? 아빠 이거 먹어봐요. 이거 오독오독한 게 아주 맛있어요. 야, 이건 그냥 생물고기잖아. 이거 어디서 났어? 아빠 배 타기 전에 가져왔죠. 비상식이야. 당장 버리고 여기 음식이나 먹어. 진짜 나 못 산다. 못 살아. 맛있다. 먹자 먹어.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상 악화로 인해 파도가 거세 배가 조금 흔들릴 예정입니다. 배 안에 계신 승객 여러분들은 지금 즉시 배정받은 방으로 가시거나 주변에 안전봉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게 무슨 소리야? 아빠 이거 무슨 소리예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파도가 엄청 높게 치나 봐. 배가 흔들릴 거라는데? 얼른 방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얼른 가자 얘들아. 여보 얼른 가요. 아빠 왜? 배가 이 정도로 흔들리는 거면 파도가 얼마나 큰 거예요? 몰라. 엄청 파도가 크게 치는 거겠지. 그래요? 신기하겠다. 구경해야지. 야! 이 멍청아 어디가! 미아야! 야! 돌아와! 야 너 어디까지 가? 거기서! 야! 야! 돌아오라니까! 우와! 아빠! 파도가요! 엄청나지 않아요? 바다야 싸우자! 야! 위험해! 빨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안 잡혔다, 티비. 어? 잡았다, 티비. 못 봤잖아, 티비. 지워라, 티비. 말썽 부리지 말라고, 티비. 진짜 얘들아 미쳤네. 이런 상황에 장난치고. 여보 이제 들어가요. 잠깐만. 뭔가 이상해. 배가 기울고 있는 느낌이야. 아무래도 이거. 여보, 얘들아. 당장 앞에 보이는 구명보트에 타! 왜 그러는데요? 지금 배가 기울고 있어! 빨리 가! 얘들아 먼저 타! 얼른! 타 얘들아! 어? 어? 맞다! 저 돌아가야 돼요! 아 왜 또! 내 과자! 왜 가방 안에 잔뜩 들었는데! 진짜 죽을래? 가만히 있어! 맞다! 우리 핸드폰 그리고 우리 지갑들도 다 방 안에 있을 텐데. 여보 그럴 틈이 없어. 빨리 타라고. 여보 그럼 뭉치씨는요?
뭐지? 내가 데려올게. 배가 기울면 바로 이 레버를 내려. 그럼 이 구명보트가 내려갈 거야. 아니 여보는? 난 뭉치를 데리고 와야지. 아니 빨리 다녀와요. 뭉치야! 뭉치야 나와! 나와! 무슨 일이야 여맨아? 안에 있어야지 안 그러면 다쳐요. 지금 배가 기울고 있어! 얼른 나와야 돼! 같이 구명보트를 타고 빨리 탈출하자고! 뭐? 그럼 나가야지. 아빠! 아 여보! 여보, 이제 빨리 레버를 내려. 알았어. 뭐해? 빨리! 아 이거 안 돼요. 왜 안 되지? 왜 안 들리지? 뭐가 문제지? 진짜. 이 정도면 우리 가족들만 타면 더 이상 탈 수가 없는데 뭔가 다른 수단이. 여맨아, 얼른 그냥 타. 뭉치야. 그리고 이 가방은 너가 가져가. 나보다 쓸모가 있겠지. 뭉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여맨아, 해피 버스데이. 야, 개폼 잡지 말라고. 나도 죽기 직전엔 폼 좀 잡아봐야 되지 않겠냐? 잘 가라 여맨아. 하! 야 뭉치야! 살아남아!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